가방은 예전에 올렸던 브이 퍼프문의 숄더백인데요. 가벼운 한지 면으로 새롭게 리뉴얼했어요. 가벼운 한지와 면을 합사한 실로 색감이 너무 예뻐서 한눈에 반한 실이에요. 예전부터 제작하고 싶었던 가죽 원형 자석 단추가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가방에 어울리는 색상의 원형 소가죽 패턴에 히든용 원형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암수 한 세트로 바느질해 주면 아주 깔끔하고 장식 역할까지 해주는 고급 단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자석 단추와 같은 크기의 원형 가죽 나벨을 달아주면 바느질한 스티치만으로도 정말 멋스러워요. 라벨과 통일감을 주는 색상의 통가죽끈도 가방과 같은 실로 바느질해줬어요. 강력한 자력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떼었다 놓기만 해도 저절로 닫혀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하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쳤을 때는 자그만해 보이지만 원형 바닥이라 생각보다 수납이 넉넉히 된답니다. 가볍고 튼튼해서 사계절 들기 정말 좋은 가방이에요. 사용한 실은 한지면 150g 한볼이고요. 원형 가죽 자석 단추 한 세트, 스티치형 원형 가죽 나벨 하나, 그리고 스리타공 60cm 통가죽끈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5mm 8호 코바늘과 돗바늘, 단수린, 가위, 그리고 라벨과 자석 단추를 달기 위해 얇은 귀바늘과 가죽실이 필요합니다. 바닥면은 평평한 원형을 만들기 위해 7호 원형뜨기를 할 거예요. 짧은 뜨기로 7호 원형뜨기를 8단까지 뜬 후 9단, 10단은 코늘림 없이 각 코에 짧은 뜨기 한 코씩 떠서 바닥을 완성할 거예요. 이제 바닥뜨기를 해봅시다. 1단부터 8단까지는 실만 다른 영상인데요. 똑같은 규칙으로 한지 면실로 뜨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1단입니다. 매직링을 만들어주고 링 안에 바늘을 넣어 실걸어 뺀 후 사슬 하나 떠주세요. 이건 기둥사슬에 해당해요. 링 안에 다시 바늘을 넣어 짧은 뜨기를 한번 떠줍니다. 이 코가 첫 코입니다. 첫 코에는 마커를 해주세요. 다시 링 안에 바늘을 넣어 짧은 뜨기를 6번 더 해주어 총 7개를 떠주세요. 마커해 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2단 들어갑니다. 2단은 코늘림, 즉 한 코에 짧은 뜨기를 두 번씩 떠줄 거예요. 총 7코에 두 번씩 떠주니까 2단은 7코가 더해져 14코가 만들어집니다. 기둥 사슬 하나 떠주고 첫 코에 짧은 뜨기 두 번 떠주세요. 똑같이 각 코에 코늘림을 해주세요. 이 코는 빼뜨기 코, 기둥사슬, 이 코가 첫 코죠. 첫 코에 빼뜨기 해주고 2단을 마무리합니다. 3단 들어갑니다. 3단에서는 짧은 뜨기 하나, 코늘림 2코 해줘서 총 3코가 7번 반복되어 21코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1V로 표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1V를 7번 반복해서 완성해 주세요. 이제 4단에서는 이 V를 진행할 텐데요. 짧은뜨기 하나, 코늘림 V를 해서 4코가 7번 반복되니 4단에서는 총 28코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원이 커지면서 각이 생기게 되는데 좀 더 부드러운 원형을 만들기 위해 짝수 단마다 코늘림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짧은뜨기 하나하나 코늘림 V를 해주는데 처음 시작만 1V 즉 짧은뜨기 하나 하고 코늘림을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줄 거예요. 1V를 해주고 다음엔 하나하나 V 즉 2V를 쭉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주고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5단은 3V를 7번 반복해서 완성해 오세요. 자, 6단입니다. 짝수단이니까 여기서도 4단과 마찬가지로 첫 코를 옮겨줄 거예요. 6단은 4V를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4V 대신 2V를 진행하고 쭉 4V를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하나를 두 번 더 떠주면 됩니다. 이제 7단은 5V를 7번 반복해서 완성해 오세요. 다시 8단, 짝수단입니다. 8단은 6V를 떠주면 되는데요. 처음엔 3V를 떠주고 쭉 6V를 반복해준 다음
마지막 세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한 번씩 떠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하고 8단을 마무리합니다. 한 지면으로 8단까지 떴을 때 지름이 약 14 내지 15cm가 나와요. 이렇게 8단까지 뜨고 나면 실의 굵기에 따라 평평하거나 코수가 많아 가장자리가 올 수 있으니 마지막 9단 10단은 코눌림 없이 각 코에 한 코씩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살짝 오목해지면서 몸통과 자연스레 연결될 거예요. 자, 9단과 10단은 코눌림 없이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떠서 완성해 오세요. 가방 바닥 완성했어요. 이제 가방 몸통을 떠보도록 합시다. 이 가방은 1단만 뜨고 나면 8단 또는 9단까지 똑같이 떠올라가서 마무리 2단만 뜨면 거의 완성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뜨실 수 있어요. 먼저 퍼프 무늬 패턴의 위치를 마커로 표시해 둡시다. 여기 빼뜨기 했던 첫 코로부터 왼쪽으로 12번째 코에 마커를 해두고 다시 여기 첫 코, 이건 빼뜨기 코죠. 이 코가 마지막 코, 여기서 오른쪽으로 12번째 코에도 마커를 해둡시다. 그렇게 앞뒤 대칭되는 자리에 퍼프 무늬를 뜰 거예요. 자, 먼저 사슬 두 개 떠주고 다시 첫 코에 한 길 긴뜨기를 뜹니다. 여기 사슬 두 코는 한 길 긴뜨기 첫 코의 기둥 코에 해당해요. 이 코가 첫 코죠. 그 다음 한 길 긴뜨기 다섯 번을 더 떠서 총 여섯 개의 한 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다음 다섯 코로 퍼프 무늬를 뜰 거예요. 바늘에 실을 감아 두 코 건너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실을 빼내오는데 이때 실을 한 길 긴뜨기 높이만큼 늘려주며 실을 끌어냅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 실을 빼내오고 또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총 세 번을 반복하고 나면 바늘에 여섯 개의 고리가 추가로 걸려서 총 7개의 고리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 7개의 고리를 한 번에 실걸어 빼내준 후 한 번 떠줍니다. 구슬이 하나 만들어졌죠? 다음 사슬 하나 해주고 같은 자리에 똑같이 구슬뜨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다섯 코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두 코 건너 마커에 둔 코부터 다음 마커까지 쭉 한 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마커까지 한 길 긴뜨기를 떠준 후 두 코 건너 구슬뜨기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V 퍼프 무늬가 완성되었어요. 다시 두 코 건너 한길긴뜨기 6번 해줍니다. 이 코는 빼뜨기 코예요. 마커해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2단부터 8단까지는 1단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보리색은 다른 컬러들보다 실이 좀 더 가벼워서 실의 길이가 좀 더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보리만 9단까지 뜨시고 다른 컬러들은 8단까지 뜨시면 됩니다. 2단까지만 같이 더 떠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둥샷을 2개 떠주고 첫 코부터 한길긴뜨기 총 6번 떠줍니다. 그 다음 퍼프 무늬는 1단의 퍼프 무늬 중심인 사슬 구멍에 바늘을 넣어 패턴을 떠주세요. 다음 똑같이 각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앞면과 똑같이 퍼프 무늬 패턴을 떠주세요. 다시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8단까지 떠오세요. 아이보리 컬러는 9단까지 뜨셔도 가능하지만 손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조절해서 완성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2단은 각 코에 짧은 뜨기를 떠줍시다. 9단입니다. 기둥 사슬 하나 해주고 첫 코에 짧은 뜨기 합니다. 쭉 짧은 뜨기 해주고 퍼프 무늬 다섯 코에도 각각 짧은 뜨기 한 코씩 떠주세요. 그렇게 10단까지 완성해 오세요.
10장까지 완성하신 후 꼬리실은 가죽끈을 달 수 있을 만큼 약 50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고 실정리를 해둡시다. 여기가 첫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가짜 코를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레 마무리합니다. 여기 빼뜨기 코를 첫 코로 치고 두 번째 코를 임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뜨기 코였던 이 코가 첫 코가 되고 이 코가 두 번째 코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옆선에 가죽끈을 달아줄 거니까 옆선 중심의 실을 빼두도록 합시다. 이제 앞뒤의 중심점을 찾아서 여민 부분을 만들어 달아주도록 합시다. 총 56코니까 앞면에 28코, 뒷면에 28코죠? 그래서 앞면에 14, 15번 코에 표시를 해두고 뒷면에도 14, 15번 코에 마커를 해줍니다. 여민 부분을 떠보도록 합시다. 먼저 매듭을 만들어주고 삿을 10개를 떠주세요. 10번째 삿을 잡고 기둥 삿을 하나를 더 떠준 후 10번째 삿을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첫 코에 마커를 해둡시다. 그리고 쭉 첫 사슬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총 10개의 짧은뜨기를 했어요. 마지막 짧은뜨기 했던 사슬에 짧은뜨기를 두 번 더 해줍니다. 다음,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쭉 떠주세요. 끝코에서 짧은뜨기 3개를 떠줘서 타원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해서 9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이제 2단은 편물을 돌려서 뒷면에 뜰 거예요. 기둥 사슬 하나 떠주고 편물을 돌려 각 코에 짧은뜨기를 총 9번 떠주세요. 여기 타원 부분의 세 코에는 각각 코늘림을 해서 각 코에 짧은뜨기 두 번씩 해줍니다.
그러면 타원 부분에 총 6개의 코가 만들어졌죠? 타원, 마지막 부분에 마커를 해주세요. 다음엔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총 9번 떠줍니다. 이제 마지막 3단입니다. 기둥 사슬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 마커에 둔 타원 앞까지 짧은뜨기 합니다. 타원 부분인 6개 코에는 짧은뜨기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원 부분에는 총 9개의 짧은뜨기가 떠지게 됩니다. 짧은뜨기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을 해줍니다. 이제 첫 코까지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쭉 떠주세요. 가방에 연결할 때 쓰기 위해 실을 약 60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이제 앞 뒷면을 정해야 해요. 가방을 맸을 때 퍼프 무늬가 뒤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예뻐요. 그래서 가방을 주로 오른쪽으로 매신다면 이렇게 퍼프 무늬가 오른쪽에 오는 면을 앞면으로 정하시고 가방을 주로 왼쪽 어깨에 매신다면 퍼프 무늬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는 면을 앞면으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매기 때문에 이쪽을 앞면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밈으로 뜬 편물의 중심을 뒷면의 중심 부분과 잘 맞춰서 돗바늘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가방 뒷면의 안쪽에 여밈 부분을 대고 달아주세요. 이제 원형 가죽 자석 단추와 라벨을 달아줍시다. 이렇게 자석 달 위치를 정하고 같은 사이즈의 원형 가죽 라벨을 바깥쪽에 배치합니다. 이때 라벨의 나비 문양이나 백합 문양이 비뚤어지지 않게 잘 맞춰주세요. 그리고 귀가 얇은 바늘에 가죽실을 연결하고 안쪽의 자석과 바깥쪽의 가죽 라벨을 잘 잡고 함께 떠줍니다. 앞뒤 잘 맞춰서 비뚤어지지 않게 주의하며 바느질해 주세요.
반대쪽 좌석 단추도 여러 번 열고 닫으면서 위치를 잘 정해주고 바느질해서 달아줍니다. 이제 가죽끈을 달아줍시다. 남겨뒀던 꼬리실로 선이 비뚤어지지 않게 달아주세요. 반대편 가죽끈은 실을 50 내지 60cm 정도 잘라서 귀 큰 돗바늘에 끼워 같은 방식으로 달아주세요. 남은 실로 꼬리실을 단단히 바느질하고 잘라줍니다. 가방 완성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